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핵심적인 트렌드, 이상로의 텐텐베어 방송 통해서 잡아 계시고 계시죠? 최근에 종목군들 흐름도 대단히 좋습니다. 자, 뭐, 급등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흐름을 함께 잡아 계시고 계시고요. 그런 내용들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빠짐없이 좋은 종목, 신속한 종목, 그리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상로의 텐텐베거 제 이름을 걸고 진행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시청하시면서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고 부족한 부분은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두 번, 세번꼭 체크하시면 충분히 현재는 즐겁게 주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 방송사 1등을 찍고 현재 한국경제TV에 스카웃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고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주말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큰 이슈가. 과거에 보면 이제 1960년도, 63년?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존 F. 케네디가, 암살 당했을 때가, 그때 이제 70m라고 하거든요. 절대로 이제 테러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경제 금융을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미리 드리고, 우리가 70m라는 것이 이게 양궁 관역 거리가 이제 70m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위치에서 저쪽에 관역까지가 70m가 되는데, 보시면 이 관역을 맞추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요 거리가 이제 요번에 트럼프 공격에 대한 부분이 150m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150m 거리에서 비를 스쳐 지나갔다. 근데 조작이다. 뭐 그런 한간 얘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그것을 비만 이렇게 맞추기도 대단히 힘들 뿐더러 그 거리에 대한 체감을 보시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곧장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역사적인 사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주말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금융 유튜버 관련해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이 트럼프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논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이슈였는데, 우선은 저만큼 빠르게 얘기를 했던 것이 앨런 머스크였어요.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얘기하면서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첫 번째 아들도 미국을 지키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다시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정말 이 성조기, 이게 50개 주가 다 들어가 있는 성조기가 이렇게 펄럭거리는, 이게 구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다 펼쳐져서 펄럭펄럭거리는 상황에서 총을 맞았는데도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웨이트 웨이트 하면서 저렇게 손을 번쩍 들면서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저 트럼프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구나 라는 걸좀 느꼈어요. 심지어 뭐 정말 조작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에 또 젠더 이슈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뜨겁거든요. 왜 경호원들 남자만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야, 그 앞에 또 여자 경호원이에요. 여자 경호원에 트럼프가 손을 번쩍 들고 있는 모습, 거기에 성조기 펄럭이는 모습.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성조기를 삭제한 사진을 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야, 이게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야, 이게 역사적 사진이다. 심지어 이 사진을 찍었던 작가도 2021년도에
플루처상을 또 수상한 작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진 작가도 찍을 때 느낌이 왔겠죠. 이건 역사에 남는 사진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금융과 엮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 앨런 머스크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미를 좀 둘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올해 초일 겁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유대인을 한번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주가도 크게 급락을 하면서 여론에 대한 문매를 막기도 했던 부분이었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밖에서 유대인이 처음으로 대통령까지 당선된 사례가 바로 이 젤렌스키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유대계의 자금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고 있다라는 소문도 많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바이든도 그래서 꾸준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도 많았었는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세를 계속 해왔었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편으로 유대인의 눈밖에 났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한간 이제 소문적인 부분으로 떠도는 이야기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슈도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이 트럼프는 다시 한번 더 퇴원을 하고 그 다음 일정지인 위스콘신의 미러키를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그림은 앞에서도 대단히 많이 확인을 했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최초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2016년과 2020년도 달라져 있는 구간들, 언론에서는 네바다를 얘기하지만 네바다는 중요하지 않다. 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이 오데오 주변에 있는 주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2016년과 2020년도 달라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을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제 한 번쯤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2016년도에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2020년도에 결과가 바뀌었던 바이든을 지지했던 곳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이제 선거 결과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2016년과 2020년도 바뀐 곳이 다섯 주입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 다섯 주고, 미국은 전국 투표율로 집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마다 선거인단을 통해서 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와는 선거 방식이 다릅니다. 많은 주를 먹어야지만 이기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한쪽이 이기게 되는데, 우리가 4주 전에 트럼프가 방문했던 곳이 미시간의 디트로이트였어요. 자, 미시간의 디트로이트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요 그림을 할게요. 여기 찍고 난 다음에 어디를 방문했냐, 요번에. 이번에 방문했던 것이 펜실베니아 버틀리였어요. 버틀러.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이번에 위스콘신의 미러키로 갑니다. 위스콘신의 미러키로 갑니다. 자, 여기가 육로를 통해서 약 880km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880km. 여기가 비행기 시간으로 약 3시간 정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320km라. 이 주 하나하나가 거의 우리 국토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상당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 지역을 계속 공략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 지역을. 결국에는 이 세 군데를 자기가 가지고 가면 선거는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인종이 많습니다. 흑인이 많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자기가 지금 이제 백인 우선주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세 주는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금은 이제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찍고 이번 미러키가 다시 한번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야,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 가지고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많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국내에 그에 따른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가장 악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2차전지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왜 다르게 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대선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2차전지가 나쁘지 않다, 오히려 맑았다, IRA에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발언도 없었고.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증거 화면을 댔던 것이 바로 이거였는데,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조지아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주들이 IRA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트럼프가 대선 이후부터는 한 번도 이 IRA를 폐기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선 토론 때도 이 IRA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2차전지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전지 전기차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우선 앞서 봤던 것처럼 앨런 머스크가 가장 먼저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 자, 이 사건 이후로 가장 먼저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 저는 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것은 전기차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내팽개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IRA에 대해서 가장 큰 베네핏이 가져가는 곳들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런 러스트벨트 지역들입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사진을 보면, 한국 배터리 3사에 대한 미국 내 생산 공장, 배터리 공장들이 어디에 들어서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딥니까? 자, 오대호 주변과 거기서 유럽 내려가는 이 지역 쪽에 모두 다 배터리 공장에 대한 현황들이 잡혀 있다는 얘기. 여기 애리조나도 마찬가지죠. 그래, 이 지역들은 IRA에 대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들이고, 지금 현재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수 있는 지역들이라는 거. 근데 이런 지역들이 싫어하는 IRA를 폐기하겠다라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과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우려가 좀더 과하다.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돌아내고 있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공매도라든지 이런 외적인 얘기들이 저는 더욱더 시장에는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려가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언론의 해석과는 좀 다르게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에 대선 토론 이후부터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은 나와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다시 한번 2차전지 조정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는 움직임들이 나오더라도 2차전지에 대한 하락은 제한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실제 대선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도 뉴욕타임스에서 분석했을 때는 12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다 트럼프가 토론을 잘했다, 바이든이 토론을 못했다, 바이든 토론을 못한 거죠, 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거기에서 당일에 대한 주가 추이를 같이 보면, 코인베이스, JP 모간, 자, 에너지 셀렉트 섹터, 그리고 찰스 슈와브, 그리고 테슬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자, 이것을 국내 증시에 적용을 하면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 그림을 더 봐야 되는 것이 트럼프와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트럼프와 바이든이 모두 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우선은 이제 바이든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 면 Build Back Better 이었어요. 더 나은 재건에 대한 얘기를 해왔었던 거고, 트럼프는 스트롱 아메리카에 대한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얘기.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교집합이 바로 다국 우선주의와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 방점 찍혀 있었다는 그러면 이 인프라 투자에 해당할 수 있는 IRA 관련, 특히 전력 설비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마찬가지로 앞서서에 대한 자료까지도 함께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결국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인데, 과거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다 매도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 펼치고 있고, 공화당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는 많이 빠져있지만 결국 비트코인 다시 한번 더 1억 이상에 대한 주가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호화폐 관련주를 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JP모건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투자사에 대한 입장에서 저는 바라봐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금융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투자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시기적인 부분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유동성을 공급했던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자, 원래는 제롬 파월 의장이 의장을 역할을 하면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금리를 점진적 인상 정책을 썼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반대를 했고 그 입김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낮추었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냈었거든요. 그런 구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시장이 바라본다고 봐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증시는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여기 나온 이는 투자사에 대한 부분, 이것을 우리나라로 바꿔서 한번 해석해 보면 벤처 투자사가 되겠죠. 벤처 투자사, 요즘 벤처 투자사라고 얘기하고 과거에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마찬가지 우리가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대선 토론 이후에 당일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 자체도 보시면 지금 테슬라에 대한 미국 내 판매 자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할부 금융에 대한 부담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라고 보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키워드,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하락은 과하다. 지금 현재 그에 따른 부분, 트럼프 당선됐을 때는 망한다, 이런 여론은 과한 해석이다, 사실 없는 얘기다 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에 대한 정책 차이가 지금은 분명하게 갈린다고 보는데, 바이든은 오바마 케어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입장이었고, 대신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는 철폐를 하고 대신에 자유경쟁체제로 돌리자라는 얘기를 해왔던 거죠. 이 부분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결국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라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방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과거부터도 계속 국방비에 대한 증액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기에서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 우리나라 방산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방산주가 우리가 공략할 때는 이제 수출주로 판단을 하고 공략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한 당선 자체가 좀 더 유력화된다면 이 방산주들도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은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최근에 방산주들, 우리가 독수리 오용제 짚어드렸어요. 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다섯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하나시스템 말고 풍산도 괜찮습니다. 자, 요 기업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좀더 유력해진다면 저는 증시에 절대로 나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현재에 대한 추세적 상승 분위기를 좀더 이어갈 수 있는, 결국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들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트럼프에 대한 당선이 유력해지더라도 증시에 대한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에 대한 발언들을 모아보면 트럼프는 주가가 빠졌을 때도 주가 부양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보면 저는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건설주 정도, 그런 쪽도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오늘도 같이 회원분들하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아침에 시황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었는데, 그 내용들만 좀더 미리 좀 준비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대시세를 또 가지고 올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그 방향을 반드시 보시면서 시장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 여러분들 시장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좀더 빠르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